여러분도 이제 꾸준히 이제 해왔으면 물가가 아무리 상승을 했다 하더라도 저는 아마 계속 이 금액으로 시승제 행사를 할것 같고요. 예. 안녕하세요. 나라 대신 군 나라 명주신당입니다. 반갑습니다. 이제 시간이 흘러서 네. 이제 이 수많은 재들을 선생님과 이제 같이 진행을 하면서 네. 참이제 시작점이었던 것 같아요. 칠성제가. 그죠. 사실은 이제 없는 사람을 좀 도와주고 백성을 구제하기 위해서 제일 처음에 시작한 게 사실 칠성제였잖아요. 맞아요. 그 칠성제 방송할 때왜 우리 일월산 선녀하면서 제가 그 연못에서 이렇게 얘기했던 게 기억이 나거든요. 맞아요. 근데 그때로 시기로 해서 이제 지금 벌써 이제 3회차, 이제 4회차에 접어들고 있어요. 맞아요. 예. 근데 어떤 칠성제에 대한 이제 또 시기가 와서 조금 이제 네. 공지를 또 해주시면 좋지 않을까. 그 칠성제 사실 제 방송을 이렇게 보시는 분들은 아 명주 선생님은 만백성 이제 중생 구제라는 거에 아마 이제 귀에 딱지가 않을 정도로 많이 들어서 알고 계실 텐데 칠성제는 유일하게도 7월 7일 날 하늘과 땅의 문이 열리는 날이에요. 그래서 천복과 만복을 받으실 수가 있고 어떤 나의 가정의 발언이나 원하는 이제 명과 복을 명도 받고 또 복도 받을 수 있는 그런 게 칠성제예요. 그래서 여러분도 이제 꾸준히 이제 해왔으면 물가가 아무리 상승을 했다 하더라도 저는 아마 계속 이 금액으로 칠성제 행사를 할것 같고요. 3만 원, 5만 원, 10만 원 이렇게 있어요. 그래서 형편에 맞춰서 뭐 3만 원 3kg, 5만 원 5kg, 10만 원 10kg 이렇게 신청을 해주시면 이거는 개인이 하는 게 아니라 가족 기준이거든요. 그래서 한 주소당 그 가족이 같이 거주를 하시면 3만 원도 신청하실 수가 있고 5만 원도 신청하실 수가 있고 10만 원도 신청을 하실 수가 있어요. 그러니 어렵다고 생각하시지 마시고 제 방송을 아마 보시는 분들은 뭐 제석제나 아니면 산신제 또 용궁제 이런 거를 많이 하신 분들이 많으실 텐데 사실은 혼자서 할 수는 없는 다제들이고요. 맞아요. 여러분들의 마음을 모아서 작은 정성이 진짜 태산을 만드는 정성입니다. 그래서 제가 그렇게 큰 죄를 할 수가 있는 거고 또 이번에도 칠성생 때 여러분들의 수많은 그이 쌀들과 함께 여러분들의 명과 복을 빌어 드리려고 하니까 마음이 있으신 분들은 저희 그 상담번호 지금 나갈 거예요. 네, 그 번호로 연락을 주시면 친절하게 또 안내해 드리고 접수 한분한분 빠진 일 없이 접수 잘 해서 또 그분들 가정마다 우리가 가가호호 문전마다 이제 다 이렇게 주소랑 생년월일 잘 적어서 축원하고 발언해서 하늘의 제를 올려드리도록 할게요. 혹시 이 제는 그러면 접수 기간은 언제까지? 6월 1일부터 7월 30일까지 두 달간 받을 예정이고요. 행사는 7월 칠석인 8월 4일 날할 예정입니다. 그러니 되도록이면 빨리 앞에 조금 접수를 해주시는 게 좋겠고, 뒤에는 저희가 또 축의문을 적어야 돼서 조금 어려움이 있을 것 같아요. 그래서 항상 말씀드리지만, 그 접수를 받는 저희 직원은 다른 직원이 아니고, 청명 제자의 딸입니다. 그래서 그 아이가 아직 22살밖에 안 됐어요. 그래서 세상을 잘 모르는데, 좀 한마디를 하시더라도 조금 힘이 나는 그런 말씀 해주시고, 메시지 보내실 때도 조금 친절하게 좀 보내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. 하여튼 여러분들의 또 많은 사랑과 관심으로 나날이 또 이렇게 발전하고 있는 나라 대신국 나라 명주인데요. 여러분들이 사랑해주시고 응원해주시는 만큼 더 열심히 해서 나라제도 더 많이 올리고 해서 많은 중생과 많은 백성을 구제할 수 있도록 열심히 열심히 최선을 다하는 명주가 되겠습니다. 여기까지 할게요. 감사합니다.